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아, 이제 정말 좋은 기술이 나왔어요. 이 기술은 AI넷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하는 신문이고요. 이 AI넷에 하루에 20개, 뭐, 많을 때는 30개 정도의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이 나오면, 한국에 없는 기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받아보시려면,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에 그죠? 그 검색에다가 딱 쳐요. AI넷 치거나 UN 미래 포럼 딱 치면은 그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해서 안녕 딱 치면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호주에서 싱가포르까지 청정 에너지 케이블이 승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땅이 좁아요, 싱가포르는.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쫙 깔려면은 정말 너무 힘들죠. 호주에다가 태양광을 쫙 깔아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케이블로 그냥 뿅뿅 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땅이 좁아가지고 태양광을 못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죠. 촌놈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이제 호주에서 생산을 해서 싱가포르의 에너지를 호주에서 생산해서 그냥 해저 케이블로 보내버려요. 호주 최대 태양광 발전 송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2030년대 초에 이제 청정 전력 공급이 되는 겁니다. 호주 아시아 파워링크라고 AA 파워링크입니다. 호주 아시아 파워링크 프로젝트라는 회사는 호주 북부의 태양광 에너지를 싱가포르로 수송합니다. 호주는요, 땅이 대한민국의 80배, 그죠? 8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80배. 텍사스는 대한민국의 8배이고요. 호주는 80배인데 땅을 그죠? 한 7, 8%만 쓰고 그냥 전부 사막으로 그냥 뿅뿅 비워놨어요. 그 비워놓은 쓰지 않는 그 땅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싱가포르로 보내는 겁니다. 1단계 호주 북부 태양광 발전, 그죠? 그래서 파워 클릭 태양광 농장에서 1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농장을 건설하고, 이거를, 그죠? 24시간, 이거를 다윈으로 송전하고, 다윈에서 또 싱가포르까지 갑니다. 다윈 머럼 주국 송전선에서 태양광 농장에서 다윈까지 800km 송전선을 건설하고요. 태양광 발전된 직류 전기를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교류, 직류는 좀 위험하니까 교류 전기로 변환하고요. 그것을 이제 녹색 전력이라 하고 이거를 싱가포르에 보냅니다. 싱가포르 해저 케이블로, 그죠? 다윈에서 그 호주의 끝에 다윈이 있어요. 다윈에서 싱가포르까지 4,300km, 400km가 우리 부산까지인데 부산의 10배죠. 길이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 케이블이 1.75기가와트의 전력을 이게 송전합니다. 해저 케이블로부터 도착한 직류 전기를 싱가포르 전력망에 공급할 때는 교류로 변경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2020 작년에 이미 환경 승인을 취득했고, 올해는 그저 인허가, 토지 사용 협상 인허가 이런 게 됐고요. 내년에 이제 건설하게 되고, 2030년, 지금부터 5년 후가 되면 이제 진짜 청정 에너지를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뿅뿅 보내요. 이제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보내기 전에, 그 사이에, 그죠?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다른 데, 필리핀도 가갖고, 뭐,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호주에 생산해서. 조금만 더 오면 한국도, 호주에 생산해서 한국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A 파워링크 프로젝트는 호주 북부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돈 많이 벌겠죠. 아, 싱가포르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그죠? 온실가스 배출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고, 태양광 에너지는 깨끗하고, 그죠? 지속 가능합니다. 태양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석유는 파면 없어져요. 석탄도 없어지고 시큼하고, 그죠? 탄소를 배출합니다. 이제 호주와 싱가포르의 화석연료는 완전히, 그죠? 의존도를 확 줄이게 되었습니다. 자, 호주 싱가포르 송전 프로젝트 해가지고 호주에서 전력 생산해서 싱가포르 보낸다.
그죠? 이제 우리나라도 호주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또 어디서 인도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프로젝트는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선 케이블사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 투자, 민간 투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와 싱가포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 케이블은 태양광 농장과 송전선을 위한 토지를 확보를 하고, 또 원주민, 저기 다윈 그 위쪽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호주 같은데. 원주민들의 토지와 문화유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보면은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많은 원자력, 그 무서운 위험한 원자력을 생산할 필요 없이, 태양광 생산 많이 하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케이블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호주 아시아 파워 링크,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은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GPT-4o에다가 또 물었더니,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해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 노던 테라토리, 이게 노던 테라토리가 호주입니다. 그죠? 호주의 저 다윈 있는 쪽에, 그게 파웰 크리크의 최대 10기가와트의 청정 에너지 발전 용량, 이런 것을 지금 허가를 받았다. 이런 거죠. 다윈 근처에, 그죠? 이게 뭐죠? 머룸주주크, 이게 그 원주민들 언어예요. 그죠? 그 사이에 800km, 400km가 부산까지니까 800km의 송전선을 허락을 해줬다. 이런 겁니다. 변환 시설은 고전압 직류에서 고전압 교류 전기로, 그죠? 다윈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호주, 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아시아니까 AA 파워링크라고 그래요. 이 AA 파워링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선 케이블이 케이블사예요. 자, 요 그림입니다. 호주는 땅이 그죠? 90%가 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사막에는 그죠? 얼마나 많은 태양이 쬐이겠습니까? 그 쪼이는 태양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여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 갖고 다윈에 다 몰아요. 그죠? 다윈에 몰아 가지고 거기에서 싱가포르까지 해저 터널로 전기를 보내버립니다. 해저 터널로. 자, 요런 시스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오스트랄리아, 그죠? 오스트랄리아는 끝에 이런 데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보시면은 웨스트 오스트랄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드니 이쪽에는 또 여기 위가 지금 다윈이에요. 여기 위가 노던 테라토리이고 다윈입니다. 다윈 이런 데는 그래도 사람이 좀살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녹지대도 있고 조금 있어요. 그런데 800km, 그러니까 우린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어 거리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죠? 쓰지 않는 농토가, 토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솔라를, 그죠? 얼마를 하느냐면 20기가와트. 엄청납니다. 20기가와트. 그리고 배터리에, ESS, 배터리 스토리지를 또 42기가와트. 굉장히 많이 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다윈으로 보내고, 다윈에서,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다윈에서 싱가포르까지 해저 터널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해저 터널, 그죠? 굉장하죠? 싱가포르 이전에 여기에 인도네시아, 얼마든지 여기 전기 공급할 수 있고, 그죠? 말레이시아도 공급할 수 있고, 여기 조금 위로 올라오면 필리핀도 공급할 수 있고, 다 이제, 우선은 싱가포르 부자니까, 호주로부터 전기를, 그죠? 청정 에너지를 사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 케이블, 그리고 또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주는 못 쓰는 땅이 많죠. 90%의 땅을 못 쓰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다. AA 파워링크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북부의 거대한 청정 에너지 구역에서 생산된 태양광을 헤이즈 케이블로 싱가포르로 보낸다. 이런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화력 발전소, 그죠? 그리고 석유 공사, 이제 석탄 공사는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 1930년, 40년, 50년대에는 석유 공사가 그죠? 지금 현재 뭐 KT, SKT처럼 컸어요. 근데 그게 석탄 없어지니까 석탄 공사가 죽고 석유 공사 이번에 영일 만에 포항 앞에 영일 만에 뭐 석유 생산한다고 하는데 석유는 사양 산업이고요. 아무도 석유 지금 안 파요. 석유 있어도 안 파요. 석유공사 사양산업이다. 그죠? 석유공사. 그렇게 발버둥 쳐봐도 거대한 흐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뭐로 갑니까? 태양광. 태양광 공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라리. 석유공사 없애버리고 태양광 공사.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생산하여서 헤이즈 케이블로 싱가포르까지 보낸다. 예, 그게 청정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자, 호주, 싱가포르. 호주에서 생산한 전기를 싱가포르까지 보낸다. 그죠? 헤이즈 케이블로 보냅니다. 이게 훨씬 더 싸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뭐보다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 뭐 가스 발전소, 원자력보다는 훨씬 더 싸고요. 이렇게 갑니다. 바로 박영숙의 미래TV AI넷 뿅뿅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